네, 안녕하세요. 일정 관리 마지막 6.6 일정 개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 일정 통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거나 학습하실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6 일정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 마지막 학습을 하실 건데요. 일정 개발은 정의보다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핵심 경로 구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도구 및 기법의 정의 정도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개발 정의를 보시면은 활동 순서, 기간, 자원 요구사항 및 일정 제약사항을 분석하여서 프로젝트 일정 모델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활동 정의하시고, 순서별 하시고, 자원 산정하시고, 기간 산정한 거는 결국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산정하신 거고요. 일정 개발은 뭡니까? 개별적인 활동을 다 서머리해서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뭐 이렇게 DFT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6.1에서 6.5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거 모든 거를 다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도구 및 기법,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주요 ITT고요. 첫 번째가 일정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공정법에 대해서, 즉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들의 집합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 다이그램 자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있는 일정 네트워크 분석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경로 수렴이냐 아니면 경로 분기냐인데요. 자, 하나의 활동이 두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게 경로 분기. 두개 이상의 활동들이 무엇인가? 하나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게 경로 수렴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은 언제 중요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활동 간에 여러분들이 보면 표기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할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공정법입니다. 그래서 CPM이라고 보통 부르죠. 아니면 핵심경로법, 핵심공정법,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아무튼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를 구하시는 건데, 자, 정의가 보면은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 다이그램에서 활동 수행 기간의 총합이 가장 긴 경로입니다. 결국 총합이 가장 길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이 경로에 포함된 모든 활동이 종료돼야지만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종료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 간의 집합입니다. 자, 근데 그럼 주공정법은 하나만 나오냐? 아니죠. 전체 일정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키워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공정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 시간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용어 자체만 묻는 시험도 나와요. 그래서 특정 활동이 늦게 시작해도 되는 날과 빨리 시작하는 날과의 차이를 뭐 여유 시간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우선 제가 좀 이따 그림하고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자유 여유는 뭐냐면은 후행 활동에 빠른 개시일을 지연시키지 않거나 일정 제약권을 요구하고 선행 활동이 갈수 있는 여유 시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요. 여유 시간이라는 거는 활동 내에서 가질 수 있는 버퍼라는 시간을 같이 의미하면 되고요. 자유 여유는 활동 간입니다. 그래서 A 활동이 끝나고 B 활동이 시작하기까지 A 활동하고 B 활동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 시간이라는 거는 A 활동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버퍼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주공정 연쇄법이 있는데 뭐 CCM 또는 CCPM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의 보시면요. 자, 주공정법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정의했는데 그 활동에는 이미 여유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버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 낭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 시간을 활동마다 포함하지 않고 모아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공정 연쇄법에서 하면은 버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버퍼, 피딩 버퍼, 그리고 자원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이제 뭐 이게 유형까지 나오진 않는데, 자, 프로젝트 버퍼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주공정법에 포함된 활동들의 속하에 있는 버퍼를 모두 빼서 하나로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 버퍼라는 거고요. 피딩 버퍼는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패스에 연결되는 넌 크리티컬 패스 활동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 때문에 지연되지 않게 넌 크리티컬 패스하고 크리티컬 패스가 만나는 그런 활동에 포함시키는 게 피딩 버퍼. 자, 자원 버퍼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버퍼 사이에 여러분들 시간을 둔다는 게 아니고 단지 알람 정도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A 활동이 홍길동이었어요. 자, B 활동은 만약에 나길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홍길동 이후에 나길동이 하기 위해서 나길동한테 자, 다음 작업은 당신입니다. 이 정도의 알람을 준다는 게 자원 버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자원 최적화 기법인데요. 자원 수렴과 가용은 공급량의 균형 버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자, 저희가 요구되는 자원과 그리고 저희가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정법은 제가 아까 우선 뭐 설명해서 빼놓은 거 있는데, 모든 활동을 한 사람이 또는 한 기계가 다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 현실에서는 당연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현실을 반영한, 즉 자원 제약에 기반을 두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조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사용하세요? 예, 주공정법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자원 최적화 기법이라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자원 평준화, 예, 자원 스무디, 이런 두 가지 또 세부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모델링 기법인데요. 가정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개발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정 시나리오 분석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what if, 결국 이렇게 보면 일정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보면 일정이 어떻게 될까, 모든 가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일정 개발을 하시라는 거고. 자, 시뮬레이션 뭡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가지고 기간도 많다면은 그냥 하긴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계 이동 아니면 PC의 이동을 빌려서 몬테카를로 기법이라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일정 개발 시에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선도와 지연,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있으시죠? 언제 배우셨냐면, 여러분들이 활동 순서 배열에서도 한번 보신 건데, 자, 선도와 지연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활동 일정 개발하실 때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 단축입니다. 일정 단축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공정 압축법이라고 불리는 크러싱, 그리고 공정 중첩 단축법이라고 불리는 패스트 트래킹이 있으세요. 자, 공정 압축법과 공정 중첩 단축법의 가장 큰 사용시기는 뭡니까? 프로젝트의 예산, 즉 비용이 넉넉한지 부족한지입니다. 자원이 좀 아직은 예산이 넉넉하다면은 공정 압축법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자원 추가를 할수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이 할거 둘이 함으로써 결국 뭐예요? 일정을 단축시키겠다. 자, 패스트 트래킹이라는 거는 돈이 없을 때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원래 A 활동 다음에 B 활동 해야 되는데, A하고 B 활동 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예, 서로 간에 반드시 의무적인 관계가 없다면 같이 한번 수행해 보면서 일정을 단축해 보라는 게, 자, 패스트 트래킹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세요, 일정 단축법. 자, 그럼 다음으로 산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일정 기준서는 특별한 게 없으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 활동에 대해서 계획 시작일이 언제야, 계획 종료일이 언제야, 자, 담당자가 누구구나, 이 정도 하시는 게 일정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오시는 거는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세요. 자, 막대 차트. 우리가 간트 아저씨가 만들어서 간트 차트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로 축에 활동 표시하시고요. 가로 축에 날짜로 쭉 어떻게 표현해요? 네, 막대기 모양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장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경영진 혹은 팀원 간의 프레젠테이션에 자주 사용을 하신다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마일스톤 차트가 있는데요. 마일스톤은 활동이 0인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인 활동.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전체 진행형 또는 중요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막대 차트만으로 모든 활동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 다져보죠. 프로젝트 일정에, 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표현되는구나, 여기 세 가지가 포함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예, 핵심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산출물 중에서 전체 이제 일정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할 프로젝트 캘린더, 프로젝트 달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밑에가 이제 일정 계획 표현 사례인데, 결국은 막대 차트하고, 예, 마일스톤 차트가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은 위크 1, 2, 그죠? 그리고 설계라는 것은 위크 1, 2, 3, 4,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주요 마일스톤, 위크 1, 그리고 설계할 때도, 그리고 개발할 때도 무엇인가 막대 차트와 마일스톤 차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 건 당연히 주공정법 계산하시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공정법을 계산하시기 위해서는 책에서 물론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는데, 전진 계산이라는 거, 또 후진 계산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진 계산은 뭐냐? 프로젝트 시작하는 활동부터 종료하는 활동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는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구할 수 있어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 경로도 간략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디테일하게 구하시려면 후진 계산까지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전진 계산에서
활동의 기간들만 다 더하시더라도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 간의 집합을 여러분들이 산출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후진 계산을 통해서는 여유 시간과 원래 자유 여유를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진 계산 다시 한번 보시면요. 프로젝트 시작 활동부터 종료 활동 방향으로 진행하며 각 활동에 대해서 뭐를 구하신다? 자, ES와 EF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ES는 뭐냐면요. Early Start Date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자, EF는 어떤 활동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전진 계산을 통해서 각 활동에 대한 ES, EF를 다 구하신 다음에 또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 마지막 활동부터 다시 시작 방향 활동으로 진행하시면서 초기 활동까지 여러분들이 LS, LF를 구하셔야 됩니다. LS는 뭐냐면요. 어떤 활동을 가장 늦게 시작해도 되는 날짜라는 거죠. 자, LF는 뭡니까? 아, 늦게 시작해도 되는 거고요. LF는 어떤 활동을 가장 늦게 종료해도 맞춰도 되는 날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지만 뭐를 구할 수 있다? 여유시간 그리고 자유여유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활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위에서 얘기한 ESEF, LSLF를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모나게 그리셔서 3단으로 구분하셔서 왼쪽 상단에는 Early Start Date 그리고 가운데는 활동 기간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활동이라는 게 며칠 걸리겠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EF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예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기간이 일자인 거, 기간이 보통 이제 시간인 거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는데요. 자, 1일 날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3일이 걸려요. 그럼 종료일은 언제입니까? 자, 1일, 2일, 3일.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1일 시작하고 3일 걸려 하면 4일이라고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니죠. 1일도 포함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3일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뭐 여유 시간은 원래 저 후진 계산으로 얻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사례를 보시면은 가장 이 활동을 늦게 시작해도 되는 날짜는 2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 활동을 가장 늦게 끝나도 되는 날은 4일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토털 플러 구하는 공식은 정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LF-EF or LS-ES라는 겁니다. 자, LF에서 EF를 빼든 LS에서 ES를 빼든 값은 동일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와 같은 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토탈 플러, 여유시간, 아니면 플러, 버퍼라고 불리는 건 며칠이죠? 결국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이제 맨 아워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만약에 0일날 이것도 시작된다고 봐보세요. 그래서 3일이 걸린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이 0인 게 많이 나오세요. 꼭 기간이 시간인 것보다는 0일이 시작한다. 그럼 0에서 1일까지, 1에서 2일까지, 2에서 3일까지 하면 결국 3일이 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앞에서 저희가 1일날 시작하든 아니면 0일이 시작하든 EF는 아 동일하구나. 이걸 여러분들 보고 기억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F 구하는 공식도 있긴 있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ES, 빠른 시작일 플러스 듀레이션 마이너스라면은 3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 2, 3 해서 실제적으로 손가락으로만 세보셔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신 거라서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여유시간 말씀드렸죠. 토탈 플러 구하는 공식은 LS-ES 또는 LF-EF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심 경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또 다른 것이 뭐냐면요. 핵심 경로 구하는 것은 각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여유시간을 구하시는 거죠. 이 여유시간이 0들인 활동들만 연결하는 것이 핵심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결국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핵심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전진 계산을 통해서 우선 프로젝트 전체 수행 기간을 산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 활동 다음에 B 활동이 시작되네요. 자, A 활동 1일날 시작해서 이틀이 걸리니까 1일, 2일에서 2일이죠. 종료일. 자, 그러면 B 활동은 A 활동 끝나고 시작할 수 있네요. 자, FS 관계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일날 끝났으니까 3일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4일이 걸려요. 3, 4, 5, 6. 결국 6일이라는 거죠. 6일 끝났으니까 7일날 시작할 수 있고, 7일날 시작하고 6일이 걸리니까 결국 12일날 종료가 되고요. 12일 이후에는 13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아, C 말고 E라는 활동에서도 뭔가 F로 이어지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도 보셔야 되죠. 동일하게 2일날 종료했으니까, 그렇죠. 3일날 시작, 3일 걸리니까 5일날 종료, 6일날 시작하셔야 되죠. 언제 끝나요? 9일날 끝났네요. 자, 활동 F라는 거는 C하고 E가 모두 끝난 이후에 수행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늦게 끝나는 놈보다는 더 늦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10일날 시작한다면은 결국은 C하고 겹치게 되니까. 그래서 경로 분기, 경로 출렴이 그것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진 계산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플라이트 전체 기간 1일날 시작했는데, 아, 13일날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 중에서는 지금 경로가 두 개밖에 없으시죠. A, B, C, F. 하나, A, B, E, F. 더 많은 시간 걸리는 게 언제죠? 그렇죠. 보시기에도 딱 보면 위입니다. 그럼 후진 계산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셔야 되는 정확한 크리티컬 패스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유 시간. 세 번째, 자유 여유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떤 것만 구하셨어요? 자, 위에 있는 건 구하신 겁니다. 음영 처리된 거.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있는 LS하고 LF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 활동에 있는 LF는 EF와 동일해요. 그리고 13일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LS는, 예, 위에 있는 ES와 동일하지 않지만 어떻게 구하느냐? 자, LF-EF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토탈 플러스입니다. 0이 나왔네요. 자, 0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X에서 13을 빼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 13이 되는 겁니다. 자, 13일에 대해서 반대로 저희가 후진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는 전진 계산에서는 경로 수렴이었다는 게 경로 분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일날 아무리 늦어도 시작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언제 끝나야 돼요? 그렇죠. 12일날은 둘 다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시에 여유 시간을 구해보면 12에서 10이니까 0이죠.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 7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이 12일입니다. 10에서 곱되면은 3일이네요. 3일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9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하면서 A까지 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액티버티에 여유시간이 0들인 걸 합치면 어떤 거죠? A. 그렇죠? B라는 것도 0이네요. C도 0이네요. F도 0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F가 결국은 뭐다? 그렇죠? 핵심 경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 A라는 거에 여유시간은 0이에요. D라는 거에 여유시간은 3일, E도 3일. 이렇게 여유시간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한 게 있죠? 뭐죠? 그렇죠. 자유여유죠. 자유여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활동 간에. 그래서 밑에 있는 저희가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후행활동의 빠른 시작일을 지연시키지 않고, 자, 후행활동의 빠른 시작일은 13일이죠. 그래서 지연시키지 않고, 선행활동이 갈 수 있는 여유시간. 선행활동은 뭐가 있었습니까? F의 선행활동으로서는 C하고 E가 있었어요. 자, 선행활동, C가 12일날 끝나서 후행활동이 13일날 시작한다는 거는, 여유시간 없죠. 자, 근데 E라는 것은 9일날 끝났는데 13일날 시작하면 돼. 그럼 결국 중간에 무슨 날이 있어요? 10일, 11일, 12일. 최소한 3일이라는 시간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이라는 작업을 한, 활동을 한 담당자는 3일이라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2라는 거에 뭐가 존재해요? 네. 자유 여유가 존재하는데 며칠? 그렇죠. 3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기출문제 보시면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스폰서가 일정 단축을 요구하고 있대요. 해당 프로젝트는 자원의 추가 투입은 문제되지 않는, 재무적 지원이 충분하다. 그리고 예산이 충분하다는 거죠. 예산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단축 기법은, 그렇죠, 긍정 압축법, 크래싱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돈이 여유가 없다? 뭐 선택하시면 됩니까? 공정 축적 단축법, 패스트 트래킹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선도도 여러분들 일정 단축 기법이 맞는데, 이 PMBOK에서는 일정 단축 기법을 특정하게 A하고 B로만 한정 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에서 주공정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전반적인 거 모든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말고는, 예, 그쵸. 앞장에서 바로 배웠던 사례에 있는 것처럼 주공정법 관련된 계산 문제가 최소 5에서 6 문제 나더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A번에 자유 여유는 free flows라고 되어 있었죠. 특정 활동이 늦게 시작해도 되는 날과 빨리 시작하는 날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글쎄요, 맞는가요? 자, B번에 주공정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라도
단축이 가능하면 플라이트 전체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자, 10번에. 플라이트 전체 기간 중에서 주공정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건 맞죠. 자, D번에. 주공정법은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일정 개발 기법이기 때문에 R1 조정을 사용하는 무리가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예요? 자, 리소스 레벨링 하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A 보실게요. 자유 요인은 특정 활동이 늦게 시작되는 날과 빨리 시작되는 날. 결국 뭡니까? ES-LS-ES죠. 이거는 뭐였죠? 그쵸? 자유 여유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여유 시간. 저희가 토털 플러, 혹은 플러, 혹은 버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주공정법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장 일정 관리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가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